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28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허감과 고통이 있을 뿐인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토니라는 미국의 한 젊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서를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새로운 성령의 도전 앞에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입양하셨구나.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도전을 받기를, 그 교회는 우리처럼 입양사랑부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기를,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보다 복음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사역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는 것처럼 단기 봉사를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갔다가 한 고아원 탐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고아원에 지금 두 살, 여섯 살, 네 형제 자매가 한꺼번에 왔다는 겁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남거나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지만은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아이가 한꺼번에 입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원장이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땅에 있으면서 입양에 대한 도전을 마음에 받게 됐는데 단기 봉사를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거기에서 원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내 아이를 만났는데 그 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부가 내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입양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토니라고 하는 부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아주 중요한 게 함께 마차의 두 바퀴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성경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고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 이사야서를 벌써 두 주간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런 탄식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감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규절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선교사로 간다는 말 아닌가? 이게 신학교 간다는 말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학교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주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첫 시작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내 백성이, 내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짐승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고 짐승들도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저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탄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저기 와서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말이 너무 심하실까요? 예,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고 짐승만 못하다고 말하는가? 그들이 주일인데 교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꼬박꼬박 교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시작한 것은 이사야 때로부터 무려 7,800년 전입니다. 모세가 한 7,8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모세 때 성전을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받았지만은 장소가 광야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든지 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한 지 무려 7,80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짐승 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파 누워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날 성전에 가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11조요?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금처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일치 시대 아닙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하고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른 공동체입니다.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제가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싫어도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꼬박꼬박 회당으로 가고 성전으로 나아가고 절기가 되면 나아가고 십일조를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구제헌금도 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종교 행사에는 익숙한데
제사는 드리고 뭐 기도도 하는 것처럼 하고 성경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적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는가? 없을 수 있고 말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런 꿈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 장소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청중들,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를 좋아서 하고 있고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특별하게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필요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고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놀랍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 되었는가 여섯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을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8절을 보면 탐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표현이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십니까? 조금 바꾸어 볼까요? 집 한 칸 사고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재산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28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도 아마 집 사는 게 재산 증식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을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조 헌금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집 사고 땅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못한 존재로 그들 삶 속에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라. 누가 이런다는 겁니까?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시대 사람들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술은 대표 주자로 등장한 것뿐입니다. 술 말고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 빠져가지고 시간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텔레비전 몇 시간씩 봅니까? 아, 텔레비전 보고 살아야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한데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쓰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뭐를 끈을 매서 잡아 당기는데 지금 우리 인생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부모 자식간에 속이고 직장에서도 속이고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런 말처럼 바로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주는 삶의 표준도 없다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고 지금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자기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집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뭐를 요청을 하는 거 하니까 이분이 신학대학 출신인데 자기 가족들이 미국 가서 살고 싶은데 오빠가 미국의 한 교회 장로고 그 오빠가 말하기를 네가 신학대학 출신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3년 이상 전임 사역자로 일했다고 하는 서류만 있으면 그 서류를 보내주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오케이 받아놓았으니까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로 초빙을 하고 그러면 영주권 바로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미국에 이거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에는 이 방법이 미국 가는 아주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반주자도 가고 지휘자도 가고 하물며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임 사역자로 가는 거 아주 쉬운 때가 있었는데 딱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뭔가 하니까 자기가 신학대학을 나왔고 우리 교회 집사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와서 그 거짓 서류를 만들어내라고. 난 그 사실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예수를 어제 믿은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 지원차고 가든지 목사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까지 거짓말을 하고 하게 만들려고 하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서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 미국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정하는 건데 거짓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 양반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떠나버렸습니다. 그 양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맞다. 미국 가는 거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길을 찾든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나올 줄로 기대했습니다. 명색이 신학대학 출신이니까. 집사니까. 근데 교회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집사님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자칫하면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애들하고의 문제에서나 부부간의 문제에서나 돈 문제에서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혹은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박 목사를 보실 때 저 짐승 같은 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 목회에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 하는 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건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서 또 어떤 죄를 지적하는 거 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교만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 교만의 죄가 너무도 쉽게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22절 23절에서 여섯 번째 죄를 지적하는 게 뭔고 하니까 돈에 취한 자들입니다.
술에 취한 자, 쾌락에 취한 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돈에 취한 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내 가정이든지 우리 목장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난 주간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내가 극상품의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니까 이 인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부 성형수술 받으러 가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돈 더 벌어야지, 아닙니다. 돈을 더 번다고 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각기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내게 입양하는 이 내 아이를 입양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구나. 내 아이를 입양을 하다니요. 우리 샘물교회 때 세 아이를 한 가정에서 입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두 아이 입양한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내 아이를 입양을 한다.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부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부탁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명의 아이는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가고 종교행사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곧 은혜 베푸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단기 봉사에 갔다 온 우리 인솔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기 봉사 갔던 현장에서 한 도시에서 한식집에를 갔다는 겁니다. 비빔밥집이었는데 현지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 하니까 저 집은 이 동네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집이라 그러더랍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때는, 근데 밤에 일과가 끝나고 9시가 좀 넘어서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음식점들은 전부 장사 마감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손님도 없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 그 집은 손님들이 꽉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야 도대체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집은 뭘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잘하나,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런 게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 예수 믿는 집이라서 이렇게 돈 잘 버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웬만한 집에 가면 그거 다 붙어있습니다. 도대체 무언가 궁금해하면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나온 음식을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다 그러진 않더라는 겁니다. 뭐 맛은 있는데 뭐 유별나게 맛이 있어서 이 음식 먹으러 또 오고 싶다 이런 집은 아닌 것 같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였는고 하니까 종업원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건 우리 이 목사의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그 집 주인이 사장님이 종업원들한테 뭐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되면
너희들이 나하고 10년간 이 장사를 같이 하면 집을 한 채 사주겠다. 여러분, 거기가 여기만큼 집값 비싸지 않아도 집 한 채 사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거 해석입니다. 사장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본 게 아니니까. 이 사장님이 나 하나 이 사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이게 만약 잘 되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들은 그냥 월급 주면 그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님 많이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뒤치다꺼리만 많고 오히려 은근히 손님 작게 오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사장은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일꾼은 많이 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설거지거리도 많고. 그런데 여기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사장하고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업원들을 향한 비전을 가진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남들은 놀러 갈 때 교회 오는 것도 거룩한 일, 구별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구별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구별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벌어서 먹고 산다? 그게 아니고 내 식구들, 내 종업원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가 다 나눠주마. 얼마나 멋있는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돈에 취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겠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그들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길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고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큐티 책자 한번 펼치지 못하고 바빠서 그냥 일주일 지나고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님 꼴뵈기 싫다는 거 하고 오신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냈는데 말씀 한번 펼치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지금 몇천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바빠서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혼돈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고 하니까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괜찮던 때입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우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왕노릇 할 때 다윗 솔로몬 이후로 유다는 가장 강성한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지고 한센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왕에 걸쳐서 궁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를 잘 세웠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담도 비교적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지금 이 상태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 풀리니까 대통령이 애를 쓰고 기업들이 애를 써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더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 더 많아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 그 강성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 남한 반쪽만이라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만 되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얘기가 신문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연탄가스에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날마다 신문에 올라오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았습니다. 앞선 세대가 수고하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 남한 반쪽만이라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 사람만으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직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그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1893년 12월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분이 1년 6개월 일하고 굶어 죽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동학난이 있을 때 민중들하고 같이 한국 조선 옷을 입고 같이 그분들하고 기숙을 하기도 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에서 먹는 된장국이나 이런 걸 같이 그냥 먹으면서 1년 반을 살았는데 아사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3,000명 가까운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헛되게 인생을 하나님이 잘못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맥켄지 선교사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고생스럽게 1년 반 동안 먹을 게 없어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파송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조선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조선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자기가 거처를 만들고 음식을 공급받고 이럴 여유가 실제로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하고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글을 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 보살펴주고 있다면서 글을 쓰는 것도 힘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던 중에 뒷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고난의 땅, 저 불쌍한 땅, 조선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냥 몸을 던진 겁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굶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디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분이 원산에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는 백인 의사로서 이 배우지 못하고 막대먹은 인간들, 이 미개인 같은 종족들, 내가 여기 와서 뭘 하는 건가? 그래서 자기는 조선인을 멸시하고 자기 환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선교사 기도회 때 이 하디 선교사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06년 일입니다. 그 선교사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 기도와 함께 모든 선교사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회개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작이 하디고 이 하디를 조선 땅으로 보냈던 사람이 맥켄지였습니다. 맥켄지는 물론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우리 한국인들도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일도 자주 만납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도 놀랍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